안녕하세요. 커버에서 제공하는 IT버즈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. 저는 커버의 마케팅 매니저 서우탁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아이폰, 아이팟 터치를 처음 사셨을 때 가장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아이폰, 아이팟 터치의 기초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이폰, 아이팟 터치의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은 그 멀티태스킹 기능 중에서도 그 웹서핑이나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때 그 뮤직을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음악부터 틀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면서 사파리 같은 그 웹서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음악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 지금 나온 아이팟 터치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옆에 그 볼륨 조절 버튼이 있어서 간단하게 음악 볼륨 정도는 그 조절할 수 있지만 그 트랙을 넘기거나 아니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볼륨 조절 같은 경우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조정하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.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맨 밑에 보이시는 홈 버튼을 두 번 누르시면은 볼륨 조절 버튼과 그 트랙 조절 버튼이 뜨게 됩니다. 여기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음악이 정지가 되고 트랙도 이렇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볼륨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며 모든 조정을 마치셨을 때에는 이렇게 클로즈를 누르시면은 그 원래 사용하셨던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돌아오게 됩니다. 예, 너무 쉽다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이폰, 아이팟 터치는 여러분에게 쉽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